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빠바바밤밤. 오늘은 우리 집 이쁜 콩분 다육이들 미인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가요대상, 연예대상 이런 행사도 너무 많이 하고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미국에서 100주년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한국계 3세 미국인 에바 블로이스님이 우승하셨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뜬금없이 우리 집 콩분 이쁜 다육이들 미인대회를 해보면 어떨까 하네요. 그래서 모두 모여라 우리 집 콩분 다육이들 미인대회. 오늘은 한번 미인대회 해볼게요. 저번 영상에 다육이가 30개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아, 이곳저곳 콩분을 다 합쳐 모아보니 34개나 돼요. 안 보이던 베란다 그리고 밖에 테라스 하우스에 콩분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제가 콩분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아, 그저 매일 보는 그 장소에 있는 콩분만 있나 보다 했는데 아니, 더 많이 있더라고요. 집안 곳곳에 있던 콩분을 모아 모아 콩분 다육이 미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지금 영상에는 예선전 진행 중이고요. 화면 보시면서 어떤 모양의 콩분에 어떤 모양의 다육이가 잘 어울리는지 참고해서 이쁜 다육이 콩분에 심어서 키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귀여운 다육이들 보면서 힐링하세요. 저도 여러 모양의 콩분에 다육이를 심고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다육이 모양이랑 어울리는 그 화분 모양이 전부 다 다르고요. 다육이의 색상과 또 매칭되는 화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 저도 이걸 해보면서 아, 이 화분은 이 다육이가 더 예쁘구나. 아, 저 화분은 이 색깔이 더 예뻤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선전 진행 중이고요. 저는 또 하늘색 화분이 더 예쁘네요. 아, 동그란 화분에 다른 두 가지 모양인데 전 요거 빨간색. 요거는 고민되네요. 왼쪽이 요 손톱 끝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예쁘죠? 연봉 그리고 복주머니 화분에 담긴 아가들인데요. 연봉이 더 이뻐요. 그 연봉 색깔이 그리고 항아리 화분도 예뻐요. 뭔가 결승전인가요? 이 화분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화분인데 블루 서프라이즈도 귀여운데 역시 귀여운 노란색 화분 이거는 오른쪽으로 할게요. 예쁘죠? 똑같은 콩분인데 오른쪽이 더 예뻐요. 용어리랑 오른쪽도 너무 예쁜데 분홍 용어리 더 요 화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분홍 용어리 화분이요. 안녕, 미안하지만 넌 탈락이야. 고민 좀 했어요. 자, 이렇게 1차 선발에서 마지막에 분홍 용어리 선택되었고요. 1차전에서 남은 아이들입니다. 자, 분홍 용얼 그리고 요 쪼꼬미. 아무래도 이 쪼꼬미가 더 귀엽고 예쁘네요. 이건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산세베리아랑 얼굴 복주머니 쪼꼬미 다육인데요. 아, 이상한 게 자꾸 산세베리아가 이쁘네요. 산세베리아 승? 이건 요렇게
약간 길쭉한 화분에 심어줬고, 아이고, 이거는 동그란 화분에 심어준 아이인데, 뭐 동글동글한 게 더 이쁘네요. 아, 이게 화분 색상이, 이 색상이 더 이쁩니다. 쭈꾸미가 더 이쁩니다. 아, 이게 마리아 철한데요. 너무 이쁘네요. 자, 이번에는. 와, 이거 결승전인가요? 와, 선택을 못하겠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사서 분갈이한 리온이고, 이거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청금장? 어떡하죠? 너무 귀여운데? 아, 이게 너무 귀여운데? 헛? 색깔은 이게 더 이쁘고요. 리온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핑크랑 연봉인데요. 연봉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다육이 미인데. 하하하. 실루엣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실루엣 당첨! 남은 아이들입니다. 이제 결승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바바밤빰. 색깔이 이거 참 이게 이쁜데. 화면에는 잘 안 보이죠. 저는 연봉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연봉. 리온과 산세베리아입니다. 산세베리안 초반에 이게 떨어졌어야 됐는데, 이게 은근히 귀여워요. 그러나 여기선 리온이 더 예쁩니다. 자, 이제는, 마리아 철화와, 이게 뭐더라? 이게 문가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화분이, 이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이게 얘도 예쁜데요. 마리아 철화도 정말 너무 예쁜데, 아, 이게 색상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 문가디니스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육이 미인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자, 여기서는, 아우, 둘 다 너무 귀여운데. 이쪽이 더 장미 같아요. 조그맣고 귀엽고.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내 아이 남았습니다. 따다다단딴. 따다다단딴. 어떻게 해야 되죠? 화분 색이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이랑 이 다육이랑 너무 이게 제가 매치를 잘한 것 같아요. 이쪽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따단따단딴. 이것은 제가 좀 오래 키운 연봉이고요. 얘는 얼마 전에 들어온 신상 리온입니다. 신상이 예쁩니다. 신상이 사면 살수록 예쁩니다. 예쁘니까 또 사겠죠? 너무 예뻐요. 따단따단딴. 따단따단딴. 대망의 결승전! 자,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이쁘신가요? 그래! 결심했어! 신상이 이쁩니다! 이래서 자꾸 신상 사나 봅니다. 미안하다. 자, 저리 가요. 다육이 미인데 저는 리온을 선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그냥 혼자 너무 재밌었어요. 조금이라도 유쾌하고 웃음이 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